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 병율. 우리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한 후에 그렇게 끝이었다죠. 그 말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길이 없으니 절대 겹치거나 포개놓을 수 없는 해일이었다지요. 우리는 왜 그렇게 들어놓고도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지 못해 애태울까요? 왜 말은 마음에 남지 않으면 신체 부위 어디를 떠돌다 두고두고 딱지가 되려는 걸까요? 왜 스스로에게 이토록 말을 베껴놓고는 뒤척이다, 밤을 뒤집다 못해 스스로의 냄새나 오래 맡고 있는가요? 잘게 씹어 뼈에 도달하게 하느라 말들은 그리도 억센가요? 돌아 볼 일을 만드느라 불러들이는 말인가요? 대체 그 말들은 어찌어찌 하여 내 속살에다 바늘과 실로 꿰매 붙여 남겨놓는단 말인가요? 이별의 원심력, 이병율.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당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짓이 세상을 덮어버릴까 두려워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파먹다가 안쓰럽게 부스러기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나라에서 당신도 압축된 거짓을 사용했습니다. 서로 오래 물들어 있었던 탓이겠죠. 우리가 마주 잡았던 손도 결국은 내가 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 그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인생의 절반이라는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이슬란드에 도착하려다 길을 잃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냄새를 따라 내려서 그렇습니다. 광채는 사그라들고 공기는 줄어들고 나는 마비되었습니다. 이별의 원심력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사라지기 위해 아이슬란드 폭포에 와 있습니다. 바깥의 일은 어쩔 수 있어도 내부는 그럴 수 없어서 나는 계속해서 감당하기로 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아이슬란드에 남습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바다는 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만이 혼자만큼의 서로를 잊게 될 것입니다.